죽은 일에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포인트 한 번의 두 번째 비밀, 바로 영화입니다. 2007년 전국을 춤바람에 빠지게 했던 원더걸스의 테미.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 안무 덕분에 아이도 어른도 춤추게 했는데요. 에미네요, 에미. 그런데 테미춤 어디서 본 듯하지 않으신가요? 전투라고 잘 믿고 하늘 위로 쭉쭉 뻗었다 땅을 찌르는 동작이 테미춤하고 비슷하죠? 춤도 웃기지만 저 옛날 영화 옷도 웃기네요. 터미네이터 2의 엔딩 장면도 포인트 안무로 사용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아니네. 저희가 터미네이터에서 이렇게 안무를 좀 까오게 했는데 바로 손가락들입니다. 맨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이제 죽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딱 죽는 게 있거든요. 용광로에 빠지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안무를 살짝 도용했습니다. 도용? 죄송합니다. 아름드쇼 진행관님 죄송합니다. 바로 이 엄지춤의 원조가 아내도 슈왈제네거였군요. 원초적 본능의 샤론스톤 하면 이 장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이 동작도 포인트 안무로 재탄생됐는데요. 네, 바로 손담비 씨의 의자춤이죠. 두 분 다 정말 섹시하네요. 영화 ET에서 ET와 주인공이 교감을 나누던 이 장면은 요춤 알죠, 요춤 알죠. 네, 주얼리의 포인트 안무에 사용됐습니다.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아, 어떻게 하지? 이번에 어떻게 하지? 막 이러면서 하다가 이거 할래? 이거? 하는데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웃겨요, ET 춤이. 네. ET로 변신한 신봉선 씨, 춤의 비밀을 알고 계셨군요. 포인트 안무의 세 번째 비밀은 리메이크입니다.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시건방 춤은 젠틀맨의 포인트 안무로 리메이크 됐는데요. 저작권 용지까지 주고 구입했다고 알려져서 화제가 됐었죠. 저희가 재해석을 했는데 저희 게 아니고요. 일단은 이제 브라운 아이즈 걸스가 이제 먼저 쳤고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춤을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해서 싸이 씨만의 이제 춤을 스타일을 다시 만들었어요.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던 젠틀맨 덕분에 춤의 원조 브라운 아이즈 걸스도 웃음꽃이 피었다고 하네요. 그 전하고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저희가 아브라카다브라를 부르니까 반응이 그 전에 했을 때랑은 너무 달랐어요. 그때 반짝 행사 좀 많았어요. D.O.C와 춤을 이때 네. 진짜 정말 같이 춤을 따라 하면서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옆댄스라고 그러죠? 관광버스 춤이 신동엽 씨가 저희한테 전수해준 춤이었어요. 명실상부한 국민댄스죠? DJ D.O.C의 관광버스 춤. 신동엽 씨가 시트콤에서 쳤던 막춤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저희 그때 한참 그 신동엽 씨 전성기 때 저희한테 관광버스 춤 전수해주시고 또 한동안 또 혼자 계셨잖아요. 최인성 선배님. 김건모 씨의 부르의 명곡이죠. 무대를 종횡무진하는 안무가 인상적이었던 스피드. 그런데 이 춤의 원조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. 참 한참 후배가 선배님들 춤을 이용해서 인기 끌자고 참 사실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. 왜냐면 4집이 안 되면 저는 완전히 또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서. 1989년 온 국민을 뛰게 만들었던 나미스의 토끼춤. 다들 따라해보셨죠? 추고 싶네요. 지금까지 다양한 포인트 안무의 리메이크가 되고 있는데요. 아, 티아라가 되네. 사랑받는 포인트 안무는 시대를 통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는 포인트 안무가 앨범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음악이 듣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대중이 직접 참여해서 따라 추면서 즐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안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.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포인트 안무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. 기대합니다.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저절로 노래가 나왔습니다. 아 정말 토 나올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아 저 반갑습니다. 박수 한번. 야 이게 엄청난 에너지로 만나러 아니, 가네요. 무슨 그러니까요. 촬영 오신 거예요? 아 오늘 광고 촬영. 무슨 네. 광고 촬영? 신데렐라 잃어버린 구두. 그 구두요? 네, 사랑스러운 원조 요정이죠. 그 사이 더욱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.